근데 그 소한테 이제 항생제를 먹이거나 주사를 놓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몸에 염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소에게 생긴 염증은 네. 대부분 이제 곡식 사료 때문입니다. 소는 원래 풀을 먹고 피와살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동물을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그렇죠. 많이 먹으니까 얘를 빨리 빨리 살찌우려고 살찌워야죠. 옥수수 사료를 먹입니다. 네. 근데 옥수수에는요, 오메가 6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 옥수수를 먹는구나.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동물은 따로 있죠. 네. 네. 옥수수를 먹는 동물이 아니라 풀을 먹고 대사해야 되는데, 옥수수를 먹기 때문에 살은 찝니다. 한 1.5배 정도 살은 찢어서 이게 체중은 증가하지만, 이게 가축의 어떤 생산성 효과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거지, 네. 동물의 입장에서는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4대1까지, 1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까지 오메가6가 4배 정도 많은 것까지는 안전 범위인데요. 예, 소의 이 고기 부위를 오메가3, 6 비율을 보면 무려 한 1대 100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대 20 정도만 돼도 아토피 걸리는 분들,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들이 1대 20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염증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염증은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아닌 거죠. 네, 이 오메가3와 6의 이 염증 회로가 있어요. 염증 회로에서 이 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몸 속, 세포 속, 이 조직 속에 일어난 염증이기 때문에 이건 항생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생제로 해결이 되는 염증은 세균성 질환만 항생제로 해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염증을 해소하는 것은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소는 소에게 맞는 풀을 먹어야 염증이 없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 내 몸을 죽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먹는 약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두 알에서 한 5알까지 약을 드시는 분들의 인구가 한 70%, 75%가 넘거든요. 만약에 7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80, 90%에 가까운 통계가 나오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약을 안 먹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뭐 골다공증 약도 드시고, 뭐 고혈압 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또 가끔 뭐 염증이 생겨서 또 염증 약도 드시고, 너무 많은 약을 또 드시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장기적으로 먹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약은 한 면에는 이 약효를 내기 위해서 그 다른 한 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약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약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건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때문에 급할 때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약은 저도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뭐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 열이 많을 때 해열제, 가끔 먹는 약들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진짜 하루가 아니라 한 달, 6개월 또는 1년, 10년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약의 한 면의 독인 이 독성,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콜레스테롤, 저의 이제 스타틴 계열 약물, 고지혈증 약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많이 드시는 것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10년 정도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당뇨 발병률도 높고요. 또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이 통증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걸을 힘도 없을 정도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약을 드시면서 혈관이 약해지다 보니까 2차 질환, 뭐 치매나 남성분들은 뭐 발기부전 치료제를 또 먹어야 되기도 하고, 약이 약을 부른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약은 계속 질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3, 4개씩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갑자기 이걸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네, 약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 증상 완화제입니다. 만약에 혈당 때문에 약을 드신다,
고혈압과 같이 뭐 고지혈증 때문에 드신다. 이런 분들의 경우 원인은 대부분 식습관입니다. 네. 한국인들의 경우 뭐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경우는요. 사실 대부분 쌀밥, 흰쌀밥, 정제 탄수화물에 과다 섭취로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으로는 증상 완화이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약을 먹어도 잠깐만 내려갈 뿐이지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기 복용 시 부작용 오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은 음식,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음식, 또는 꼭 쌀밥에 있는 당분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과일에도, 뭐 채소에도 탄수화물 있고요. 버섯에도, 뭐 고구마에도, 감자에도 다 탄수화물 있기 때문에 흰쌀밥을 좀 자제하고, 당지수가 흰쌀밥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음식들은 당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좀 자제하시고 이 음식들을 병행하시면서 약을 좀 같이 가시다가 혈당이 안정이 되면 이제 굳이 약을 드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무균 상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공간이 지금 무균 상태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뭐 질병에 걸릴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 공간에서는 무균이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무균지와 무균인 사람의 경우 생명이 굉장히 짧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균지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균이 그 공간에서는 균이 없지만 우리가 잠깐 여기만 나가도 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다 있고 심지어 우리 피부에도 얼굴에도 우리 몸 속에도 균이 다 있습니다. 자연의 뭐 흙에도 다 균이 있고요. 이 균은 이 세상에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균이죠. 모든 균이 세균이 병원성이 아니라 일부 세균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균들은 우리 사람에게 피부에서도 면역력을 지켜주고 또 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면역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균 상태다 하면은 아주 작은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도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짧게 됩니다. 실제 무균으로 살아야만 했던 1971년도에 미국의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무균실에서만 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바로 접촉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어떤 장갑 같은 걸 통해서만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무균 상태에서 살았지만 결국 수명이 한 12년 정도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갑니다. 그래서 균은 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생태계는 좋은 균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균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사람의 장도 또 온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병원균이고요. 병원성 균은 언제든지 사실 생길 수가 있지만 내 몸이 병원성 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면역력을 갖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